안녕하세요. 푸시케 다시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에 있었던 정인이 사건을 자세히는 제가 안 읽었지만 마음이 아파서 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어 자꾸 이렇게 알게 되는 내용으로 제가 써놓은 또 글이 있어서 그걸 오늘 읽어드리고 잠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메이 아줌마가 필요했던 정인이. 신티아 라렌티의 아름다운 동화 그리운 메이 아줌마가 필요했던 정인이. 메이 아줌마는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진정한 사랑으로 보살피는 사랑이 아주 많은 부부 메이와 오브 아저씨 집에 입양되어 온 12살짜리 아이 서머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의 독백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다. 읽는 내내 정인이를 생각나게 했고, 정인이의 부모가 이 책을 읽었다면 어쩌면 정인이는 아직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한 모든 부분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다. 메이 아줌마는 밭을 가꾸는 재미로 살지만 당뇨병이 있는 살고 있는 트레일러 하우스 버겁게 좁은 뚱뚱한 백인 아줌마다. 주인공 썸머가 6살에 부모를 잃고 누군가 해야 하는 숙제처럼 먼 친척집으로 이집저집 옮겨 다니던 차에 같은 시기에 오하이오 친척집을 방문한 슬픈 사람들을 슬픈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는 오브 아저씨와 메이 아줌마를 만난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산골에 있는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는 녹슨 트레일러 하우스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썸머는 넉넉하게 보이는 메이 아줌마와 해군 상위 군인이었던 오브 아저씨가 트레일러 하우스도 썸머의 마음에 꼭 들었고, 오브 아저씨가 만드는 바람개비도 마음에 들었다. 바람개비는 각각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눈부시게 하얀 영혼이라는 이름을 가진 메이 아줌마의 바람개비가 있었다. 그렇게 6년을 노후 부부의 사랑을 받으며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니며 행복하게 자라던 중, 병중에 계시던 메이 아줌마는 밭을 가꾸다 정말 눈부시게 새하얀 영혼으로 세상을 떠나신다. 두 사람의 사랑이 두툼했던 도브 아저씨는 세상을 뜬 메이 아줌마를 잃은 상실감에 어쩌면 썸머조차도 다른 곳으로 가야 할 위기에 있다. 그러던 중늘 낡은 여행 가방에 온갖 잡동사니와 사진을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 클리터스가 이사를 오게 되고, 다행히 조금은 괴짜인 크리스터를 썸머가 질투할 만큼 좋아한다. 슬픈 오브 아저씨는 메이 아줌마의 영혼과 만나고 싶어 밭에 나가 오브 아저씨의 무릎을 연고로 마사지해 주던 일, 어린 썸머가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을 트레일러 창에 통해 사랑스러웠던 일 등의 소소한 기억들을 상기시키며 메이 아줌마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결국 실패하고 만다. 메이 아줌마를 그리워하다가 지친 오브 아저씨는 점점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급기야 썸머를 챙기며 이 트레일러 하우스를 꾸려갈 자신이 없음을 썸머에게 이야기하며 생전 늦잠 자는 일이 없던 아저씨의 늦잠 이후 많은 이야기를 한다. 어쩌면 또한 번의 이별의 위기를 맞을 수도, 아니면 오브 아저씨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에 떨던 썸머에게 마침 클리스터는 오래된 신문관과 한 장을 아저씨에게 보여준다. 죽은 영혼과 산 사람을 연결해 준다는 심령교회 목사의 광고를 보고 셋은 3시간 거리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 셋이 떠나기로 한다. 그 작은 여행을 하기 전 오브 아저씨와 썸머는 여행 허락을 받기 위해 크리스터의 부모를 만나게 되고, 낡은 여행 가방에 무엇인가를 모으기를 좋아하는 크리스터도 비록 나이 들고 병든 부모를 가지고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살지만 그집 안에는 진정한 사랑을 가득 채우고 살고 있었다. 그래서 크리스터가 썸머를 집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를 늙고 볼품없는 부모가 부끄러워 데려가지 않은 것일 거라는 썸머의 짐작은 빗나가고 말았다. 오히려 늘 구박하고 핀잔만 주는 썸머 때문에 부모로부터 그렇게 사랑받는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썸머 자신 때문이었음을 깨닫고 클리스터를 다시 보게 된다. 셋은 희망을 품고 여행을 떠나지만 이미 그 심령 교회 목사는 6개월 전에 세상을 뜬 뒤고, 호텔까지 예약하고 심령 목사를 만난 후 메이 아줌마를 만난 다음날 주정부 청사하며 그곳을 의원들도 만나고 견학을 하고 올 계획을 세웠지만 스포로 돌아가자
실망의 마음을 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위기에 놓이면서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던 오부 아저씨의 마음이 바뀌어 주정부청사를 여행하기로 하며 오부 아저씨와 썸머는 진정으로 슬픔을 날리는 것은 세상을 다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루 일찍 도착한 셋은 클리스토 부모님이 걱정할 것을 우려해 썸머 집에 클리스토도 소파에서 자고 가기로 한 날, 오브 아저씨와 썸머는 메이 아줌마의 영혼이라고 믿는 올빼미를 스치게 되고 썸머는 그동안 메이 아줌마의 죽음 이후 울지 못했던 울음을 터뜨리게 되고 메이 아줌마의 영혼이 전해주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같이 있지 못하더라도 평소 그가 주었던 사람들과 추억을 기억하며 그 슬픔을 극복하고 현실을 더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화려하거나 근사하거나 부유한 층은 아니고 어렸을 적 홍수가 나 부모님이 빨래통에 넣어 목숨을 부재하게 된 고아였고 오브 아저씨 또한 미 해군으로 전쟁에 참여하여 허벅지 큰 부상을 입은 상위군인 출신이며 온종일 바람개비를 만들어 이름을 붙여주는 일에 몰두한 상처 입은 사람이다. 클리스터 역시 수집광이며 머리는 늘 기름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목욕은 며칠씩이나 안 했을 법한 지저분한 모습이지만 낡은 여행 가방에 온갖 잡동사니를 사진을 모으는 늙고 병든 부모를 가진 가난한 소년. 썸머 역시 부모를 잃고 여기저기 전전할 수밖에 없는 상처받은 영혼의 소유자였지만 부유하거나 넉넉한 환경이 아닌 곳이나마 친부모가 아니면서도 깊고 넉넉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이야기가 주는 포인트인 것은 사실이다. 늙고 병들었지만 친부모라서 초라하지만 자기 집인 곳에서 당연한 사랑을 받고 있는 가난한 소년 클리스터나 녹슨 트레일러 아니 오히려 친자식보다 더 하나님이 늦게 보내신 아이란 하우스에서 일망정 고아인 자신을 거두어 마치 친자식처럼 믿으며 잘 보살피는 메이 아줌마와 오브 아저씨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들임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며 자기처럼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음을 느끼게 한 책이다. 이 책을 지나는 내내 정인이가 눈에 밟혔다. 그 앙증맞고 귀여운 천사같은 어린아이가 겪어야 했을 지옥같은 순간들, 맞고 학대당하면서도 버림받지 않으려면 그들 품에 안겨야 한다는 심정으로 힘없이 체념한 채 안겨있던 정인이의 풀죽은 모습이 계속 눈에 아른거린다. 정인이의 양부모가 이 책을 읽었더라면 어쩜 정인이가 지금도 웃고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언젠가 읽었던 박완서 작가님의 옥상의 민들레꽃처럼 자살을 한 할머니가 옥상에 핀 민들레꽃 한 포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안타까워하던 그 소년의 마음이 내게도 같이 일어났던 것도 생각이 난다. 정인이 양부모가 이 썸머를 지켜주고 보살피며 주었던 사랑의 방법만 알았더라면 정인이는 아직도 이 세상에 공기를 들이마시며 어느 맑은 놀이터에서 그네 위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을 텐데 정인아 편히 쉬렴 하늘나라에서 마음껏 사랑받으면서 그곳에서 메이 아줌마 만나 마음껏 썸머한테 주던 사랑을 받으려무나 정인아 사랑해 안녕 2021년 제가 이게 오래전에 읽었던 그 미국 그 단편인데요. 근데 요즘에 까물까물해갖고 정인이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 스토리가 생각나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찾아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상기를 시켰던 그런 작품인데 정인이 이야기로 이제 요즘에 한국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입양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전문가분은 입양이 아닌 가정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미국에서 제가 볼 때에는 입양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아이들을 뭐 제 주위에도 우리 교회에 같이 다니셨던 한 부부도 코리안, 그러니까 우리 애기, 한국 애기만 3명을 입양해서 키웠는데 얼마나 사랑을 주는지 몰라요. 너무 이쁘게 사랑받고 잘 자라고 있고 다른 주위에 또 이렇게 아이들 수영 배우러 다닐 때 그곳에 또 어떤 부부가 한국 아이를 또 입양해서 열심히 특별활동도 가르치고 잘 키우는 모습 이런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입양이라서 일어나는 사건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모들, 입양한 부모들의 그 마음 상태, 그분들이 가진 사랑의 크기만큼 아이들이 잘 자라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인이 이 뉴스를 들으면서 제가 이 메이 아줌마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책을 읽었을 때 당시 풍경, 이렇게 일어나는, 이렇게 상황이 일어나는 풍경이 굉장히 풍요롭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 미국에선 사실 트레일러 하우스가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또 요즘에 뭐 미나리라는 영화에서도 뭐 이 트레일러 하우스가 나오지만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사는 그런 주거지인데도 이 뭐 메이 아줌마하고 오브 아저씨가 데려다 키운 썸머에게 주는 사랑, 그들만의 그 사랑의 결속력들이 잔잔하게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내용이어서, 정인이 사건을 딱 듣는데 이제 이 스토리가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엮어서 이렇게 글을 써봤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 뭐 친자식이나 이렇게 입양한 자식이나 구별을 두지는 않을 것 같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이 핏줄이라는 거에 무게를 주다 보니까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은 해봤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주는 그 부모의 사랑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크기, 그분들의 인성과 인격에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또 정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느낀 점, 또 이런 거를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해봤고요. 우리 정인이한테 그 이쁜 미소 위에 이렇게 예쁜 장미 이렇게 줘보고 싶고, 제가 또 한 사람이라도 우리 정인이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정인이한테 또 이렇게 예쁜 꽃도 이렇게 보여줄 겸 제가 또 저 영상을 만들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스토리로 뵙기를 하겠어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또 메이 아줌마, 오브 아저씨, 썸머, 그다음에 크리스터, 전부 다 좋은 사랑이 많은 분들을 마음에 연상을 하면서 오늘도 사랑스러운 하루 되세요. 그럼 다음에 뵙기로 하고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좋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도 이 꽃을 이렇게 드리면서 인사를 드릴게요. 다음에 뵙기로 해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